스페인에서는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제 스페인 동부 카스테욘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도 진화되지 않아서 소방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. 400여 명의 소방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꺼보지만 강한 바람과 또 가파른 지형 탓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. 항공기까지 동원했지만 나무에서 나무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데요. 이미 만 제곱미터 이상의 숲이 불에 탔는데 진화에는 앞으로도 며칠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.